렉사도 방송 보이고 잘 보이고 오케이. 네. 아 다행이다. 왜 갑자기 문제가 있었지?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예압 이렇게. 오늘은 제가 베를린에서 만난 독일 베를린 친구 렉사를 초대했고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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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가워요. 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어떤 일을 하는지 뭐 독일을 아 지금 자기 소개 있죠. 네네 자기 소개. 아 저는 독일에서 온 악셀입니다. 네 뭐 사실은 스테레오 타입이죠. 뭐 그냥 친구만으로 다시 양으로 왔고 뭐 요즘에 일하기만 해요. 뭐 베린의 바리스타라고 뭐 바리스타로 바리스타. 취직됐고. 그 베를린에서 카페 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아 그런 거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커피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요. 나 깜짝 놀랐어. 메뉴팩트 같은 얘기 듣고 오늘 메뉴팩트라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맛있고 싸요 커피가. 그 퀄리티에 비해서 엄청 싼데 거기 갔다 와서 가서 세 잔까지 마셨대요. 뭐 어떤 거 드셨나요? 아 우리 플랫 화이트 원래. 화이트 플랫? 어, 어. 플랫 화이트. 그럼 많이. 먹고 뭐 사실은 나 인스타그램으로 뭐 그 평가를 많이 봤는데 그 너무 맛있대 그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맞아. 한 번만 가고 싶었지만 사실은 찾기 좀 힘들었어요. 찾기 힘들었어요. 맞아요. 메뉴팩트가 위치가 역하고 가깝지 않아서 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서 외국인이 거기까지 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아 가다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자들한테 가서 그 메뉴팩트 어디예요? 이래서 뭐 알려줬다고 했나? 원래 뭐 우리 같이 다 뭐 그 치도 이상했나 봐서 아. 뭐 그래서 우리 다 못 찾았는데 아 진짜요? 그래서 그 그 여자 두 명 그냥 나티신에 전화했고 뭐 길 물어보고 다시 갔는데 대단해 맞아 구영이님이 와우 세잔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잠 못 잘 거예요 그래서 맥주? 맥주 마시고 잠잘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친절한 분들 만났네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메뉴팩트를 잘 몰랐는데 여기 외국인이 메뉴팩트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찾아가니까 거기 맛있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약간 추천됐어. 외국 사람도 가는 카페가 유명한 카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거기 사람이 진짜 많아. 맞아 사람 진짜 많아요. 아 거기에 또 맛있는 커피가 콜드브루. 맞아요. 거기 그것도 유명한데 제가 거기를 못 마셔봤는데 되게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아이스로 내린다고. 그럼 사실은 콜드브루 만드는 방법이 좀 특이하나 봐서. 아 진짜요? 어떤 식인데요? 원래 콜드브루는 그냥 콜드브루. 원래 한국에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진짜 커피처럼 브루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 드립커피처럼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근데 걔 진짜 아이스에 들어댔는데 그래서 뭐 그냥 바로 그런 뭐 맛있는 것도 자세는 나도 궁금해. 맞아요. 저도 엄청 궁금해요. 거기 유명하거든요. 아 고용이님이 독일의 커피 문화 궁금하다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아 사실은 엄청 사실은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 아니라서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그냥 효과 때문에 맛 말고 효과 때문에 마시는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카페인 효과 때문에? 카페인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뭐 그런 맛이 어땠는지 뭐 커피 빈 그런 거 다 관심이 많이 없어 보여. 아 그래요? 근데 당연히 그런 사람이 또 많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맞아요.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나 베린 사람인데 말했던 것처럼 그냥 베린 사람 거기 뭐 third wave coffee 그런 뭐 드립 에어프레스 시폰? 시폰 맞아요. 시폰 뭐 쓰는 사람이 이제 많나요? 시폰이 사이폰이에요. 사이폰이라고. 아 사이폰. 약간 발음 좀 달라서 저도 처음에 시폰이 뭐지 이랬는데 사이폰은 그 커피 기구 중에 하나인데 그 공기 압으로 커피를 만드는 그런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되게 맛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많아요. 시폰 사이폰 하는 카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맞아요. 오늘 나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와서 저랑 진짜 그래. 몇 시간은 얘기했어요. 커피에 대한 얘기를. 카페 얘기 엄청 많이 하고 뭐 원두 얘기하고 뭐 카페라떼 같은 경우에는 뭐 원두는 원두가 워시드 원두가 그거 카페라떼에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그거 맞아요. 또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약간 맛은 아는데 원두가 워시드 상태가 더 맛있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신 적이 없었는데 그걸 얘기해 줘서 가지고. 우리 내가 점장. 점장이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카페 그래서 뭐 커피빈 몇 개 있는데 그래도 뭐 라떼나 그런 거 만들면 우리 고를 수 있어요. 어떤 빈 들어가는지. 뭐. 혹시 베를린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카페 이름을 좀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네, 뭐 걔가 일하는 카페. 일하는 카페. 점장으로 일하시는. 그거 사실은 독일 체인점인데. 체인점. 그래서 그래서 점장님 될 수 있었지. 발작 커피라는 카페. 발작? 예, 발작. 발작 원래 발작? 프랑스 작가예요. 근데 걔 그런 뭐지 그런 이야기 있는데 걔 하루에 16잔 먹었다면서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커피를 중독됐어. 너무 좋아해서 가끔씩 가루로 먹었어. 구영희 씨가 지금 바로 검색하고 있다고. 알작? 발작. B-A-L-Z. 발작 커피. 이거 맞아요? 맞아요. B-A-L-Z-A-Z 커피라고 하시네요. 거기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왜? 갑자기 바로 검색했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 그냥 예의 바르고 그냥 관심 있는 척 하는 줄 알았는데 걔가 진짜 바로 검색해서. 맞아. 너무 대단해. 궁금하니까 우리는 좀 궁금한 걸 빨리 찾아야 되고 검색이 또 빨라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 빠르니까 그냥 좀 궁금하면 그냥 바로 검색. 약간. 근데 거기 말고요. 더 추운 카페 많아. 그럴 수도 있죠. 뭐 나중에 제가 베를린 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카페 좋은 데도 알려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온다면? 간다고 가려고 계속 마음 먹고 있어요. 가능하면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말로 하면 어떻게든 합니다. 말로 뱉으면 해야 되고. 뭐 좀 부족하더라도 점점 다듬으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베를린 간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돈을 벌어야겠네요. 네, 가능하면 10월 달에 가는 게 네, 저의 목표입니다. 10월 달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러 그날 시간을 좀 비우기도 하고 베를린 전 되게 좋았거든요. 베를린 쪽에 6군데 있는 것 같아요. 6군데 정도 있어요? 더 많아? 더 많아요. 더 많대요. 추적. 그래서 베를린에 그냥 잘 몰라요. 그래서 9군데까지 아마도. 아마도. 체인점이라서 좀 9군 뭐 더 많을 수도 있대요. 독일 안에 42개. 아무튼 그러면 넥사가 일하는 그 발작 커피는 못 찾겠는데? 도망가려고 지금 나 못 찾게 하려고. 그러면 진짜 혹시나 진짜 약간 베를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치를. 위치 슈테이글츠. 슈테이글츠 그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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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알려주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 이유가 나 진짜 바로 옆에 살고 있으니까 집이 근처라서 카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걸어서 5분인데 그래서 그러네. 더 많네요. 맞아요. 제가 그럼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개 작게요.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약간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이제 막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막 이것저것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여행을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사진만 찍고 그랬는데 이제 영상을 촬영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 뭐 이제 그냥 가도 분명히 재밌겠지만 오늘 넥사 만났어요. 뭐 이런 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너무
기대되기도 해요. 진우가 들어왔어요. 어 진우가 어 렉사 베를린에서 온 친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 반갑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제가 방송에서 좀 존댓말을 쓰기로 해서 존댓말은 하지만 어색해하지 않기로. 와 하트 이렇게 보냈어요. 진우가 제가 그때 베를린 갔을 때 같이 한인박을 지냈었는데 그때 만난 친구예요. 아, 그래요? 이 친구도 커피 진짜 좋아해요. 어 반갑습니다. 이 친구도 아이고 미안요. 베를린 살고 있는 이 친구도 지금 베를린 카페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커피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아요. 우리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겠는데 진우 요즘 어떻게 지내요? 말해주세요. 열심히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만 하면 되는데 네, Nice to meet you 이렇게 Nice to meet you as well. 진우라는 친구는 이제 커피를 커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커피 향미 테스터라고 하면 되나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배웠어요. 이 친구가 어떤 커피를 마실 때 어, 여기에서는 뭐 레몬의 신맛, 뭐 자몽의 신맛, 자두의 신맛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거를 보면서 나도 마시고 아 이거는 확실히 레몬보단 자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커핑, 아니 커핑 마스터라고 마스터라네요. 파고의 쿠에로님이 커핑 마스터예요? 아 지금 처음 알아서 여기 팔공의 쿠에로니 공방에도 커피 마실 수 있게 있대요. 진우님이 도망가셨네요. 설명 안 해주고. 어, 아 진우 다시 왔네요. 너무 어려웠나 보다. 누나 이렇게 나 말고 제가 이렇게 지금 나 방송 못 나가는데 카톡은 볼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미안요. 진우님이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어서 설명을 못했네요. 아 맞아요. 완전 반가워요. 라이브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는데 카톡 따로 카톡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진우라는 친구가 아까 말했듯이 네 커핑 마스터일 수도 있고 어 그렇구나. 네 카톡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어 커피에 대해서 원두에 공부를 하려고 케냐랑 에티오피아가 갔던 친구예요. 그 정도까지 제 주변에 어 커피에 관심 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아, 진우님이 계속 저한테 카톡으로 그 친구는 못 봐서 아쉽지만 다음에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누나요 꼭 만나요. 네 나중에 저랑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